네, 첫 번째 이슈는 H&M의 새 주인이 된 하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은 우리가 닭고기 업체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조 4천억 원을 써내서 H&M의 이제 주인이 됐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하림의 H&M 임수 그 우협 선정 소식이 이번 주 월요일 오후 늦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후 드러난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하림은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60% 이상 뛰었고요. 네. 지주사인 하림 지주 역시 19일에 14%, 어제도 10%가량 뛰면서 이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 초반 굉장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림 자회사인 펜오션은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펜오션 주가는 19일에는 10% 넘게 빠졌고 어제도 한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펜오션은 이제 하림 그룹 내에서 H&M 인수를 담당하는 인수 주체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저 하림 그룹 내에서도 주가가 지금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하림과 하림 지주가 이제 상승한 이유를 좀 보면요. 네. 하림이 H&M 인수를 성공할 경우에 이제 그룹 전체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거든요. 하림의 현재 재계 순위가 한 27위 정도인데 H&M 인수 후에는 13위까지도 진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H&M 인수 주체인 펜오션은 유상 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 인수 가격이 이제 6조 4천억 원인데 펜오션은 이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펜오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대신증권이 그렇게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신증권은 펜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는 매수를 유지하다가 중립 의견인 마켓 퍼포머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매도 리포트를 좀 잘 내지 않는 국내 리서치 센터 특성상 이제 중립 의견도 사실상 좀 매도 의견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림그룹의 인수 주체인 펜오션은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서 영구채 및 유상 증자 그리고 자산 유동화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펜오션이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오션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영구채 부분에서 주가가 기업 가치가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하림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림이 예비 입찰에 참여하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우려였는데요. 실제로 인수전에 함께 참여했던 동원그룹의 경우에는 이 매각 측인 산업은행의 예정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 하림은 그에 비해서 꽤나 공격적으로 좀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끼고 이 매각에 인수에 참여했다고 해도 역시나 이제 빚으로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에도 이 하림이나 동원이 이 H&M의 매각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하림이 6조 4천억 원을 써냈는데 이걸 사실 진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판단해 보려면 이제 하림의 재무 건전성을 좀 따져 보면 됩니다. 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하림 지주의 연결 기준 전체 자산 총계는 13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H&M의 자산 총계는 26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자산으로만 비교를 하면 하림이 덩치가 두 배 이상 큰 H&M을 과연 인수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하림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면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 수준이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이 4천억 원 그리고 외상값이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이 1조 1천억 원 또 재고 자산이 9,50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하림이 육가공업체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 그리고 돼지 같은 이런 동물
오일들도 재고 자산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아, 닭이나 오리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재고 자산 가운데서 한 3,600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어서 하림이 정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전부 더해보면 한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영끌이군요. 맞습니다. 영끌, 닭, 오리, 돼지까지 끌었다. 영끌에 보면 네. 이제 한 4조 원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2조 4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림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뭐 부동산이나 건물, 땅, 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림이 또 돈을 계속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림이 벌어들일 이제 순이익으로 좀 충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소시엄으로 함께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계속해서 이 승자에 대한 저주, 이게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림이 닭고기 회사로 시장에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국내 최대의 선사, HMM을 품을 만한 회사인가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좀 계속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하림의 부문별 영업이익 분포를 보면 가금이나 사료, 육가공 부문의 합산이 한 41% 정도인데 운송 부문은 지금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하림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HMM 인수로 하림의 운송 부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하림은 명실상부 운송업체로 좀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림 측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제 김홍국 하림 회장이 인수 결정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 나오면서 인수 전에 뛰어들 때부터 사실 하림은 인수 자금 마련 계획이 모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냐는 걱정이 많으신데 오히려 회사 규모를 키워서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향후에도 유가증권 매각이나 유상증자, 영구채 발행, 또 선박을 매각하는 등으로 해서 자금 조달 플랜이 꽤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좀 전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막대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금 마련에서부터 사업상의 변화까지 앞으로의 하림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 자막에서 보셨듯이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이미지 때문에 시장에 우려가 조금 더해진 것 같은데요. 하림의 플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